어릴 때 꿈이 한국 사람 되고 싶은 거. 맞다. 아, 그랬어요? 오, 진짜 감동이다. 진짜 한국을 사랑하시네요. 이성도 여사님뿐만 아니라 자매분들까지 다? 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여기 서양 사람이라도 마음이라 한국 사람이지. 알아. 언니가 누군데. 이모, 근데 네. 이모는 언제부터 한국말 그렇게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언니 제가 너무 재밌는 얘기 있어. 너무 재밌는 얘기 있어.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지 너무 감동받아서 정리가 안 됐네. 엄마가 개명했어요. 개명. 그래? 네. 지금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깔끔하게. 한국적을 가졌으면은 한국식으로 그냥 한국 이름 써야지. 한국 이름 얼마나 예쁜데. 그렇지. 아, 언니 짱. 야, 막둥이는 막내야. 맞아요. 엄마가. 엄마 애교 많으시죠. 이름이 뭔지 안 물어볼 거야? 이름이 뭔지? 무슨 이름 선택했어? 이름은 이선덕. 착한 선, 도덕덕. 나는 착하고 도덕이 있고 똑똑하고 이런 의미. 너무 좋지? 와, 부러워해. 언니 봐봐. 우와, 이쁘네. 세상 왕 같다 진짜로. 나 왕이 되버렸다. 봐봐, 그 우띠야, 우띠 잘래. 우띠 사진 좀 봐. 옛날 경찰. 우리 다 같이. 사또야, 사또. 이모,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어디 간 거예요? 벌써 17년인데 맨날 돈 벌려고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갈 시간도 안 만들었어.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빌어서 우리는 다 같이 놀러 갔어. 선도 여왕의 룸, 그 무덤으로 갔어. 직접 만났다고. 그래서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말 시킬까.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와, 말씀 진짜 빨리 잘하신다. 근데 이모가 대답할 시간이 없어. 근데 엄마가 엄마를 잊고 그냥 동생이 됐어. 막둥이. 엄마가 신나셔가지고. 정말 행복하다 언니. 말도 못하는 정도.